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1년 넘게 남았습니다만 올해부터 국회의원 등은 사실상 총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강서구 정가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모두 3개입니다. 이 가운데 강서병의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해까지 김철근 전 당협위원장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인물이 당협위원장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김진선 전 강서구청 부구청장 직무대행이 유력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강서구청장에 도전했던 인물입니다. 최근 서울 강서병 조직위원장이 됐습니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의 격려 말씀이 있었기에 굳굳이 견뎌내고 이렇게 강서병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울 선거구에선 김성태 전 국회의원의 복귀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특별 사면을 통해 복권 대서입니다. 복권은 형선거의 효력으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김성태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전 의원의 한 측근은 BTV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복귀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란 기대감이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총선은 내년 4월 치러집니다.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올해 말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강서구 정가 재편에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